어이구 뭐. 아유, 아유, 브레더 피스라고 했다. 아니, 기계 만지셔가지고 이게 힘이 좋아졌어요. 아유, 힘 좋으시네. 아유, 우리 구르동 브래드 피트 머리 자르셨네. 어? 진짜 안 어울린다. 나이 50이 진짜. 예, 사장님. 예. 예, 그쪽에서 예. 주문해야죠. 먹던 거 먹자. 먹던 걸로? 늘 먹던 걸로. 사장님, 네. 조림이랑 까치구이 하나. 야, 어? 점심물 사러 그래 먹냐? 만호, 아이고 농철 회원님부터 시작해서 유재석 씨도 나오고 밥 먹자 그랬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못 먹는 거야. 너무 바쁜데. 그냥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심정으로 형한테 시간을 준 거지 내가. 아 근데 얼굴 좋아졌는데 진짜로. 담배 끊었나 본데? 헬스 끊은 지가 3개월 됐잖아. 아니, 담배 끊었냐고 물어보니까 헬스 끊었다고. 끊었다는 거지. 담배 그렇게 집착하냐? 엄마가 걱정하니까 나도 걱정을 하는 거지. 아유, 진짜. 내가 장가 가서 처자식 있으면 걱정하겠어? 처자식 있을 가능성이 있냐? 첫사랑에 결혼해갖고 애가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 가장 즐거움이 애 키우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 같아. 그게 나이 때 방법 없는 거 방법 없는 대로 넘어가야지. 아니 가면 되지. 여자는 있냐? 완전 크게 쓰고 다니지. 크게 이렇게. 네? 이하고는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참 다르다. 너무 달라. 나하고 다르지. 형이랑 나하고 다르지. 딱 그저 저 극과 극의 사이인 것 같아.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그래서 난 니한테 욕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 지금? 전에 그때 생각 없이 욕을 내지르는 것 같다가 니는 어떤 생각 성질을 살을 덮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응? 기분 좋을 때 하려 그런 말 하는 거하고 안 좋은데 그런 걸 하는 거하고 형 이러면 되잖아. 형 장가 가야지 그러면 동생아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런 농담 하면 안 돼. 딱 이러면 내가 안 할 텐데 장가 가야지 그러면 야 이 개 야 이렇게 바로 욕을 하니까 니는 지금부터 이러밖에 안 하는데 가장 되게 야이하냐. 머리 빠진 것도 내 때문이고. 아니 머리 빠진 거는 형 때문인 거 맞잖아. 머리 뽑는 거는 걔 뽑았잖아. 그거 뽑혔다 그게 다 빠졌으면 대머리 됐겠다. 대머리 됐잖아. 형이 잡은 데만 빠진 거야. 상가망이 때 빠진 거야 그 앞에. 나 아까 형이 식당에서 그런 이야기 잠깐 했잖아. 애기 그럼, 키우는 재미가 제일 나는... 큰 재미인 거 같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래. 여유가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아쉬운 거지. 그렇지, 니는 더 알 거야, 뭐. 30대가 너무 아쉬웠던 거지. 30대에 너무 없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당연하지. 그때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결혼도 했을 거고. 그럼 형은 몇 살 때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뭐 기권을 한 거야? 기권한 마흔 넘어서 했지. 마흔 넘어서 아예 기권한 거야, 이렇게? 기권을 그냥 뭐. 30대 말에부터 했거든. 마누라는 없어도 자식은 갖고 싶다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 30대 말부터? 근데 이제 지금 계산해보면은 이 자식 키우려면 내가 만들어 키우려고 그러면은 내 머리 50인데 20살 때 되시는데 내가 먼저 70이야. 그런 생각 해보면은 아 이거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아무것도 못하지. 관심을 계속 둬야 되는데. 나 행복이란 기준 자체를 갖다가 이제 내가 내 행복해지잖아. 이 주위로 바뀌었거든. 아, 형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가끔가다 그런 꿈도 꿨다. 그지? 애기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아쉽네. 와서. 아유, 고생하셨어. 아유, 잘 입을게. 쭉 드셔보세요. 네 양념 좋아했냐? 어릴 때 입맛이 어릴 때. 나는 아이 자극적인 게 좋아. 여보세요? 아, 어떻게
네, 예, 집에 들어왔어. 집이에요, 엄마. 아유, 오랜만에 우리 집에 또 이렇게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작은 형님 오셨어요. 아, 내가 형님 오늘 운전일로 오노. 일요일 다 했대. 그래도 형님 바꿔줄게요, 엄마. 잠깐만요. 어? 네. 여보세요. 뭐냐, 우리 아들. 이야. 우리 동생하고 이놈도 하고. 아유. 이쁜 말요. 그래, 좀 자랑스럽게 빠져. 이런 거 최고. 말을 안 들어요. 여자가 많이 타기 봐라. 동생한테 여자가 많이 타기 뭐 동생 좀 어디 뭐 어디 갔다 왔어? 아, 졌어. 밥은? 아, 먹고, 누구 자지? 응, 내가 바꿔줘야지. 잠깐만. 언니야. 잠깐만. 아이, 언니. 뭐야? 예. 오늘 작은 형이랑 사실 마트 갔다가 엄마 것도 한벌 사면 좋겠다 해서 그냥 자켓 하나 있길래 싼 거 하나 샀어요. 엄마 거는 필요 없다. 네. 그러다 옷을 좀 메이크 있는 거 한 개 더 사입어라. 메이크? 그래. 아니, 어릴 때는 메이크 사달라고 하면 때리더니 나이 들었어, 왜 마이크. 나는 어릴 때 그 습관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데. 장가를 안 갔으니까.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입거든, 뭐, 아가씨들 봐도. 알로, 뭐, 메이크 있는 옷 입으면, 아, 여자들이 좀 틀 먹긴데. 엄청 옷을 싸울 옷을 입어. 알았어요. 그래, 내가 아, 엄마. 엄마. 어? 주무세요. 주무시고요. 네, 예. 안녕히 주무세요. 어,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자고 아침에 가라. 네. 들었지? 자고 가라는데. 자고 갈래? 술 사주냐? 아니 뭐 이거 술 얘기도 안 돼. 됐어. 나는 피난 게 좋은데. 어? 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 때문에 전화했어. 그 배소리 좀 바꾸면 안 돼? 바꾸기 3일 됐는데? 정말. 아, 거슬리네.